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골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마을 발전 기금은 상당 액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시골에 가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시골 마을은 발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 한참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길도 정비를 하고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때 마을에 자금이 필요하면 각 가구마다 이렇게 쌀을 몇 대씩 각출을 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제 이런 걸 지낼 때 음식을 사거나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또 동네 사람 먹을 음식 마련할 때는 그 공동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상이 나면은 상여도 마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상여집에 두고 상이 날 때마다 이 상여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운물이 다 있었습니다. 이 운물을 아침마다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다가 큰 물통에다가 부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마을 발전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놓으니까 펌프로 돌려서 자동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집집마다 물이 들어오니까 정말 어릴 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마을 입구 도로도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멘트 사는 데만 이제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들여서 샀고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경운기로 싣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시멘트를 비벼서 이렇게 마을길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제 쌀을 수확하고 벼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창고를 마을에서 각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쌀을 수매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골 마을 발전 기금은 제가 어렸을 적에 마을 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도 엄청나게 크고 돈도 엄청 늘었습니다. 수입원도 다양합니다. 우선 우리 마을에 전원주택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기본 뭐 300, 400은 요새 받는 추세고 특히 공장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시골에 완전 로또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 하나 들어오면은 기본 3, 4천은 마을 발전 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공장이 들어오면은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송전탑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상당히 짭짤한 수익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지만은 돈만 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타지인이 동네 땅을 사서 축사를 짓고 축사 허가를 받는다면은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의 과정에 보면은 축사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부분 몇 프로를 매년 마을에 상납해라. 이렇게 하면은 축사도 허용을 해줍니다. 이 고향 출신 어르신이 외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산소를 만들라고 쓰려고 들어오면은 마을길을 막죠. 근데 결국에 돈좀 주면은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골 사람들도 소를 또 조금씩 몇 마리씩 키우거든요. 근데 사료 공장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반대를 합니다. 사료 공장은 크게 혐오 시설이 아닌데도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여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골 마을에 4차선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다리도 놓고 터널도 만들려 하면은 공사장 근처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는 공장이 들어서야 공사가 진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게 또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완공될 때까지만 하는데 그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거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 사람들은 교통이 더 좋아지고 또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이 지역의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인구도 유입하기 쉽고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질 않고 당장 공장이 들어선다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입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우는 애에게 젖 준다.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면은
마을 발전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시골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들이 투쟁을 해서 조성한 마을 발전기금 어떻게 쓰냐면은 경로단체 할 때도 일부 씁니다. 다 쓰는 건 아니고 조금만 씁니다. 찬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 관광버스 불러서 지역 축제 이런 데 놀러 갈 때도 이 마을 발전기금을 일부를 사용하고 1박 2일, 2박 3일 저 멀리 섬 여행을 갈 때도 이 마을 발전기금을 일부 이용을 합니다. 만일에 시골 동네로 이사를 오신 귀농인이 마을 발전기금을 안 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복수가 벌어집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몇 해 전에 보셨을 겁니다. 이장이라는 사람이 귀농인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폭행을 하고 깡패처럼 사람을 두들겨 패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장이 아니고 완전히 깡패죠. 이런 사람을 이장으로 시킨 동네도 한심하지만은 결국에 이 이장은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는 이런 경로단체 비용을 동네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귀농을 하거나 전원주택을 되어서 이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이 돈을 내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즉 찬조금이죠. 마을 발전 기금 내고 또 찬조금도 또 내라 이야기입니다. 찬조금은 수시로 내야 됩니다. 네, 이 영상처럼 폭행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 경우에 마을 발전 기금을 안 내게 되면은 그 새로 이사온 집에 상수도를 단수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복수가 그 새 집으로 이주온 사람 진입로를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버립니다. 마을길이 좀 넓다 이러면은 이렇게 큰 트랙터 두 대를 딱 막아서 진입을 아예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이 마을 기금을 엄청나게 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을 발전을 하는 데는 안 쓰고 돈을 그대로 차곡차곡 재워두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이 마을 발전 기금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발전 기금은 이장 쌈짓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 마을 발전 기금을 이장이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저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국회의원들이나 비슷하죠 하는 거 보면 또 질이 안 좋은 이장들은 그 마을 발전 기금을 빼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박에 사용해서 돈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이렇게 큰 무당 구슬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을 발전 기금 1억 2천만 원으로 무당을 불러서 크게 구슬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몇십억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 돈을 N분의 1로 각 가구마다 갈라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돈은 공적으로 사용해야지 왜 그걸 개인한테 갈라주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발전기금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을의 거주자가 아니면은 마을 총회 때 결산 보고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마을 잔치처럼 음식 많이 차려놓고 할머니들 불러다가 간단하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집행된 내역이 저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명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 영상 댓글에 보면은 야 올빼미 너는 왜 그렇게 시골생활 전원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의 시골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절대 어그로가 아닙니다. 시골에 와서 그 속모습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